부산지사 보석 등 계속되는 문 정권의 오만 불통 일방 독주를 강력 규탄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72차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하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앉아주시고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총회에 앞서서 어제 그 진주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다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대출 의원께서 어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여러 가지 수습 노력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치시거나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상임위에서 이 제도적인 검토를 좀 긴급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에 앞장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결국은 여당이 나서선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 그런 총력전 그리고 사법부 겁박의 총력전이 그러한 판단을 받아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 김경수 재판 이 모든 것이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루킹 특검은 그동안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유일한 특검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반쪽짜리 특검이고 위헌의 특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쪽짜리 특검, 위헌의 특검의 그 수사기간 내내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의 외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주민 전 경찰청장 그리고 백원우, 송인배 전 비서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가 비껴간 사실상 특검, 그 잘못된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루킹 재특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드루킹 재특검 없이는 아마 본질을 그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석 허가를 보면서 참 안타깝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1심 판사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1심 판사를 결국은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1심 판사에 대한 압박을 하더니 이제 2심 주심 판사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여당은 밖에서 때리고 문재인 정권은 안에서 때리고 사법부는 알아서 때린 결국 드루킹 특검과 재판하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석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수사였는데 나머지 절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풀려난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조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 결국은 특검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증거 보강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샤베스가 이 독재 정권을 완성한 데 마지막에 퍼즐은 사법부 장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오버랩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차베스 정권 하의 사법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더 많이 하겠지만 사법부 스스로의 또 여러 가지 그 사법부 내 양심적인 세력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이미 선 헌법재판관은 끝끝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 굴종의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선 재판관, 이 법관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 여당의 이런 또 청와대의 오만과 이 오만과 일방통행 강행에 대해서 그러나 이 민생을 좀 챙기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4월 국회를 열고 투트랙을 했는데 이 돌아온 것은 여당의 답변, 정부의 답변은 강행과 패싱입니다. 또 문책을 요구하니까 돌아온 것은 총선 차출론입니다. 그리고 출국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당을 지금 무시하는 것을 넘는 수준이다. 이건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야당을 상대로 책임있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처럼 투쟁하는 이러한 여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이민선 후보자 저희는 절대로 재송부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총 들어오기 전에 부총리로부터 추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참 이 정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보통 부모된 심정이라면 돈 아껴서 아이들한테 좀 하나라도 좀 뭐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아이들한테 뭐라도 줄까 생각하는 것이 일반 부모 입장일 텐데 아이들 것까지 다 뺏어서 쓰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추경안입니다.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포항 저희가 주장해서 이제 포항도 이번에 추경에 포함은 된다고 합니다만 포항 또 고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저희 재난 추경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분리 추경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 추경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미세먼지 한번 봅시다. 아니 기본적으로 원전 이 가동 비율 높이고 이 석탄 비율 줄이고 그리고 중국에다는 어떻게 하고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대중적인 것만 하겠다고 가져오는 미세먼지 대책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정부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추경을 기본적으로 총선용 추경, 선심용 추경, 경기부양용 추경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재해재난 추경은 해드리겠지만 미세먼지 반드시 먼저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가져와라. 거기에는 원전 비율, 원전 가동률 높이는 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지금 일자리 추경, 뭐 경기부양용 추경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경제 실패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다. 경제 실패에 대한 사과와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환 없이 추경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 호주머니를 정권의 ATM기 정도로 생각하나 보다 얘기했는데 정말 이 잘못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총선 선심용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규탄 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수 두루킹 댓글 조작. 예.
좀 김경수 보석과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도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공개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원내 지도부에서 공개로 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보석 결정 이유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이 결정을 조금 검토를 해보면 우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한 구속 결정을 존중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보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죠. 이번 2심 김경수 보석 결정은 다시 말씀드려서 오랜 많은 기간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속 만기에 도달했지만은 증거조사를 마칠 수가 없다는 사정 이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보석을 하는 것이 항소심 보석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1심 판결 선고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보석 결정을 할 만한 그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전격적으로 보석 결정을 했다. 이런 아주 일반적인 보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보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좀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그 재판부의 순수한 자유심정 결과에 따라서 한 결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2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이나 증거 인멸 우려 등 석방과 관련된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아주 협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원인을 저희가 좀 찾아보면 문재인 정권의 재판권 침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김경수 사건의 2심 주심판사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장은 사법농단 참고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리고 1심 재판장은 기소를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의 누설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법원 내에서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서 사법행정의 상급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내부 보고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일체 기소된 예가 없습니다. 그 법원에서 그런 사건 재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판례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법사위 업무보고 때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지만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 1심 재판장의 기소 역시 아주 특별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2심 재판부 재판장과 1심 재판부 재판장을 완전히 급박하고 또 앞으로의 재판과 관련해서 일종의 재갈을 물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아주 도넘은 급박과 재판권 침해를 가세한 것은 다 아시는 일일 테고요. 그래서
이 2심재판부가 지금 보석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거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극히 이 당연한 보석 결정을 할 때 당연한 사유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일반론입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보석 사유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일반적인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이 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입장, 사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 아닌가, 말하자면 그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일반론을 내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그 근거가 지극히 박약한, 희박한 아주 특별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 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선 민주당과 같이 2심 재판부를 직접 비난하는 수단보다는, 말하자면 직접 비난하지는 않더라도 2심 재판부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1심 판결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그런 시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앞으로 이 사건의 결론은 증거 싸움에서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심 판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렇게 풀어놓고 뭐 너 충분히 한번 방어권 행사해봐라 이런 지금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는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특위를 가동해 왔습니다. 그 가동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요. 뭐 백은우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수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직무유기를 했는지라는 것도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준비해온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특검, 이 특검을 이제는 본격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특검, 새로운 특검으로 이렇게 좀 증거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또 누락되어 있는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파헤치고, 그래서 그것을 이 김경수 사건의 2심 심리에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특검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특검을 하면서 특검 대상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특검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뭐 뒤에 재판의 결과나 재판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에 의해서 이 특검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당에서는 이제 좀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이 김경수 사건에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해 박대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진주 그 아파트 정신병력이 있는 그런 40대의 방화난동 사건 때문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이런 관련 관공서에서 그 사건 내용을 좀 파악해 본 결과 이번 그 방화난동 사건 1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은 국가가 방치해서 일어난 인재다. 이것이 바로 유족들의 결론이었고 저 역시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시한폭탄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도 막지 못했고 결국은 시한폭탄이 터지면서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페북에 잠시 올린 바는 있지만은 그 중에 그 한 40대 가장은 어머니 작은 11살짜리 작은 딸 두 분을 잃고 또 부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40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우라고 부르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가서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 후배는 새벽에 불이 나자 가족들을 깨워서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먼저 대피하라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 전부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다 대피시키느라고 늦게 내려갔더니 그 사이에 그 가족들이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 피해자가 주로 범행을 저지른 대상들은 아이, 여성, 노인, 노약자들입니다. 주로 등 뒤쪽에서 흉기로 찔른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피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 억울하게 이웃을 돌보느라고 오히려 가족을 잃어버리면서 이 후배는 그 자괴감 때문에 괴로우면서 자기가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으면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이런 후회까지도 지금 하는 지경이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 슬픔에 너무 겨웠어.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환자 가족이 환자가 아니고 피해자 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검찰 또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 주민센터 뭐 이런 데를 백방으로 뛰어다니 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입원이 안 됐습니다. 입원이 왜 안 됐느냐? 강제로 입원시킬 현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동의서 하나,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 가족들의 동의는 이미 한 상태인데 의사의 진단서를 받을 상태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이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의사의 진단을 받을 건데 그걸로 갈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안 됐고 또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알면서도 모든 그런 관공서나 이런 기관 등에서는 인권 침해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 기관들이 네,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결국은 이 위험한 그런 이웃 한 사람을 방치한 그 결과는 국가가 결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미비한 규정 문제 이것은 국회에서 또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번 2층 이 후배의 이번 사건의 경우만 본다면은 하나만 있었어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해서 진단만 했더라면은 강제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가 방문 진료를 통해서 그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몇 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권력이 악을 쓰면 쓸수록 결국 그 국민에 의해서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정권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제 있었던 우리 김경수 석방 문제, 결국 우리가 하고 그동안 얘기했던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그 말을 또다시 우리는 실감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이번 이 사건 한 두 가지, 이미선 문제, 김경수 문제, 이 두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의 이런 언론의 흐름을 보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삼권이 엄연히 분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권의 사부라고 불리는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중립성을 갖고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방송을 장악하면서부터 과연 언론이 제자리에 서 있느냐? 검찰, 경찰은 권력과 독립된 위치에 서 있느냐? 재판부는 권력과 독립되어서 재판권을 행사를 하느냐? 헌법재판소는 어떠느냐? 결국 언론, 검찰, 경찰, 재판부에 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그들의 코드만으로 채워진다면은 이제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요소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246호의 안에서만 이룰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과 함께 저항해야 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맞서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탄 바로 마지막으로 박성중 의원님 나오. 비해 숨은 청와대. 예, 사법부 급박의 결과다. 앞으로 결론은 제 특검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수 럭킹 여론조사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특검을 해도 모자르는데 지금 이렇게 주요한 핵심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언론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법관 4~6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즉 사법정당 농단 적폐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재판장이 재판거래의 참고인이지만 언제든지 피의자로 맡길 수 있다. 이렇게 급박을 해왔습니다. 급기야는 1심 재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이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은 올해 1월 달에는 2월 중순에 검찰로부터 피의자 증인을 하니까 검찰에 출석하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묻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장 판사는 보석에 대한 밑박갈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도 언론을 냈습니다만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밑밥 깔아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보석 허가를 하면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는지 이전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옆에서 안 보이죠.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2016년도 알았고 의원실에도 두 번 찾아갔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거짓말. 4월 14일 구속된 민주당은 상당히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보내온 것이다 했는데 그 3일 뒤에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니까 비밀 메시지 시그널 텔레그램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작업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4월 14일 무리한 인사청탁을 거절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6일날 인사수석에 전달한 게 나고 8월 9일자는 샌다이 어떤 통화 내역 관련 이놓으니까 추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드루킹과 상의하듯 연락 주고받은 적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 3개월 뒤에 여러 가지 보면은 비밀 메신저 시그널의 재벌 계획 방안에 대한 자료를 급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자문은 누구에게나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 김동원 씨로부터는 드루킹으로부터는 10만 원 받은 게 전부다. 2,700만 원이 받았고 나중에 5,1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7월 16일 김경수 지사 매크로는 킹크랩 보도로 처음 알았다. 바로 1년 전에 경공원 사무실에 킹크랩 시연하고 이런 게 다 튀어나왔습니다. 운전기사의 그 내역에서 결제 내역에서 늘어나고 출판사 주변에 식당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김경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참 우리 보수는 참 순진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정직합니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드루킹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7년 전에 이런 2018년 2011년 사건입니다. 언론 발표가 언론사 취재 전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계좌 추적은 체포에 3일 후에 바로 계좌 차명 계좌까지 추적을 했는데 체포 27일 후에 회유할 수 있도록 다 해줬습니다. 전과의 비교사건 체포 4일 후에 통신 추적을 했는데 26일 후에 빠질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 관계자 조사는 체포 5일 7일 만에 일주일 이내에 했는데 여기는 김경수 의원 조사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청장이 서울경찰청이 두둔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수사 일주일 이내에 다 좀비 PC라든지 악성코드 이런 걸 했는데 CCTV 휴대전화 무슨 USB 뭐 이런 어느 정도 자료 분석도 자료 압수도 안 했습니다. 수사 확대 진행 내역을 보면은 7일 이내 국회 비서라든지 행정가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내역 다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주민 경찰청장 하는 말이 너무 앞서 언론이 앞선다. 김경수 의원 텔레그램 확인 안 됐다.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던 부분에 객관적 증거 없다. 이렇게 하고 검찰 송치 시에는 김경수 의원 자료도 삭제를 했습니다. 비자 발표 체포 1일 후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언론 보도 나기 전에 발표도 하지 않고 민주당원이라고 자백했는데도 언론에 확인도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재특임이 필요한 이유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민 청장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수사 여러 가지 어떤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 USB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통신 또 동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 걸기 위해서 직무유기를 했다. 충분히 이걸 더 해보면 충분히 증거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백은호 전 비서관 도 모시라는 사람 총영사로 내정된 사람에 대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드루킹이 더 재특검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송인배 전 비서관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나고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 원을 수수했고 또 다른 정치자금법 뭐 2억 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백운우 전 비서관 송인배 전 비서관이 핵심 키 진짜 핵심 키맨은 김경수고 그 다음은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도 전혀 빠져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김정숙 영부인 경인세나가 다섯 번을 외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경선에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특검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태우 드루킹에 대한 선거사조직 운영에 대한 자금 출자 뭐 대략 라프해서 한 20억이라 이야기합니다만은 킹크랩 저도 매크로 시스템 간단한 걸 해봤습니다만은 보통 적은 거는 500에서 2000 센 거는 뭐 1억까지도 갑니다. 그게 30명이 운용되면은 200만원씩 줘도 한 달에 6천만원 그래서 1년에 한 10억 11억 정도 되니까 2년 1년 6개월에 한 20억 거기에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용까지 있으니까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사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자금을 김경수 혼자서 20억을 감당했겠습니까? 비누 팔아서 했겠습니까? 김태우 전 특감반은 청와대가 관계없으면 윗사람이 관계없으면 이렇게 USB 수사상을 체킹했겠습니까? 그래서 김태우 특감반은 추가로 폭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특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또 여론조작 시에 사용한 아이디가 한 3,000개 있는데 이 3,000개 우리 의원님들 우리 사모님한테 아이디 줍니까? 부부끼리도 아이디 안 줍니다. 자식들은 잘 안 줍니다. 아이디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이 3,000개를 제대로 얻었는지 또 돈을 주고 샀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스크린 해볼 필요가 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드루킹 일당이든 단 댓글 118만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스크린 해보면은 충분히 이게 대한 특검의 재특검 어떤 사람이 관여돼 있다는 그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여덟 가지 상을 추가로 재특검을 해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김경수 피고인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여론조작을 했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황과 수사 결과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사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걸 했겠습니까? 20억의 돈을 썼겠습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비공개에 앞서서 공개 발언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자격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 고성 그리고 강릉, 동해 지역에 이번에 총 562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상당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한 가구당 현재 책정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이 타서 전 재산을 다 잃고 지금 거리에 나 앉았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국가 지원이 1,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민들도 굉장히 분노를 표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당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가구당 1,300만 원 이 금액을 최대한 상향 조정해서 시대에 걸맞는 금액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위의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다 보았듯이 한전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나서 그게 발화점이 돼서 불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이번 발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한전이 보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서 이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다시는 한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전이 아마도 탈원전을 하면서 이 정비 예산들을 4,200억 원에 달하는 정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마 이번 사고의 그 발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죄에서 철저히 규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들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들 이재민들께 잘 전달드렸고요. 각 당협과 각 여성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자원봉사도 오시고 직접 물품 등을 가지고서 현장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